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8월도 상승세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상승세를 좀 도운 지표가 있다면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왔나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연히 꺾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강합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죠. 헤드라인 PC 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2%, 1년 전보다는 2.5% 상승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에 딱 부합했던 결과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6월 대비 0.2%, 지난해 6월보다는 2.6% 올랐습니다. 소수점 둘째 가짜리까지 따진다면 전월 대비 0.16% 오른 건데요. 지난 6월 상승률 0.18%보다 더 둔화한 것입니다. 3개월간 전월 대비 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7%로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더 낮습니다.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확실히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죠. 개인소득은 전월보다 0.3% 늘어나면서 월가 컨센서스나 6월 증가율 0.2%보다 높았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0.5%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 조절한 실질 지출은 0.4% 늘어났는데 이 역시 예상치 0.3%보다 높습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늘면서 소비 지출이 결국은 둔화할 수 있다는 의심을 시사했지만 0.4%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 지출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욱 둔화되고 있고 소비 지출은 이전보다 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기업 실적도 계속 호조를 일 것이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흘러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6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좀 좌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의 예상치는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주간입니다. 4일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를 비롯해 5일에 민간 고용 지표인 ADP 보고서 그리고 6일엔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엔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명 증가,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3개월 실업률 평균이 12개월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오르면서 이른바 3의 법칙에 부합했죠.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판단에 8월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던 배경입니다. 하지만 7월에는 허리케인 데일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죠. 7월 초중순, 텍사스 등 미 남부에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았는데요. 7월 말에는 다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즉, 7월의 수치는 일시적이었다는 평가가 강화된 것이죠. 이에 따라 8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이 다시 안정화된다면 연준의 빅컷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큰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물가가 다시 반등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포인트 금리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에는 총 3차례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의 빅컷이 나와야 이 전망에 들어맞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연준이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대거 발표가 되다 보니까 9월 첫 주부터 빠르게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 9월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악의 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의 9월도 마찬가지일까요?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현기증이 나던 8월도 뉴욕 증시는 결국 상승하며 넉 달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벌였고 시장은 이 기세가 계속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9월은 기적적으로 최악의 달로 꼽힙니다. 4년 연속 하락세로 끝났죠.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투자자들이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경향이 있고 뮤추얼 펀드는 결산기 수익률 관리를 말하는 윈도 드레싱을 위해 손실이 난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식시장에 여러 변수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적 추세를 고려하면 큰 수익이 내기가 어렵다는 게 월가의 정설이죠. 다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연준의 피벗 시작된다는 점,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다는 점 등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계절적 추세를 고려해서 볼 수 있지만 증시는 생물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